사실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야 뭐 선거는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나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고 나서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제라든지 조직도 나는 이걸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사실 뭐 여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또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 그 실권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은 상임위원이더라고요. 상임위원이 다 합니다. 상근하면서. 상임위원은 어느 분위기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3명을 지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상임위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관위의 실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도 통제를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하면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도 하고, 이중구조로 이중 그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 체제가 이중체제가 되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같은 장이 관리하는 체제하고 많이 틀립니다. 책임감이 좀 없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아까 조금 전에 방송에서 했다시피 책임감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막강하다 이런 평이 여기 되게 많던데. 부위원장, 중앙선관위위원장이 부위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이 상근하면서 중앙선관위위원장이 하는 일을 다 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 권한이라 이런 부분들이 내부의 됩니다. 어떤 뭐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모든 종류 의사결정 권한을 그 사무관 이상은 그 사람이 다 관장하고 있고요. 6급 이하는 사무총장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간부들 다 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실컷 다 지고 있는 거죠. 뭐 승진 이런 거 다. 사실 지금 이제 상임위원을 맡고 계시는 분이 조혜주 씨지 조혜주죠. 않습니까? 근데 조혜주 씨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2019년도에 1월 달에 이렇게 임명될 때도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아하게 아,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알았으면 자유한국당 찾아가 킬피고 막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그걸 못 봤어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상임위원 조혜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2002년 16대 대선 때 부적선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임위원장, 언제 부정선거였죠? 2002년 16대 대선 2002년도. 때그 선거 과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공문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선거 과정을 봤는데. 선거과장 전문에 보여드렸지만 선거과장으로 있으면서 전자개표기라든지 전산조직이라는 이런 걸 자기들이 전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또 2000년 12월 19일 날그 개표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건 완전한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인터뷰를 했어요. 레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낸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아니면은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달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소프트웨어의 그 상태가 어떠냐.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산하고 통신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신 전송하는 기능이 없으면 전자개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달청에서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지금 중앙선관위는 전송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건 진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16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 무효 소송이 걸렸어요. 그 무효 소송 그 판결문에는 전송 기능이 없는 걸로 거짓말을 넣어놨어요. 완전 어폐해버리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그 전송 기능이 있다는 거 판결문이 허위예요. 허위임이 이미 드러났어요. 그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대부분이 살고 적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이제 개표소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장치라는 것은 이 통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전자장치하고 관계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게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근데 만일에 예를 들면 그게 통신 기능이 탑재된 것이 거의 뭐 지금 전문가들은 거의 그것이 아니, 그 조달청 공문에 그대로 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되면은 그거 자체가 선거 무효 소송의 사유가 될수 있는 사유가 근간이 대원되죠. 되는 거죠. 전산조직으로 드러나면서 바로 그는 공직선거법 부채거조를 정면으로 위반해가지고 무효가 된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그쪽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를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200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2002년도에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잠시 했죠. 대통령 선거 때 전체를 다 썼습니다. 지방선거 때 일부 시도, 지사선거에만 서고, 그 다음 그 대통령 선거 때 전부 다 썼거든요.
다 서면서 한나라당에서 당선무효 소송도 내니까 법령을 보니 위반했거든요. 그게 예. 위반해 놓으니까 계속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오게 되지 않으면은. 아, 전부가 다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부정선거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 해체되는 거니까. 간부들 전부 다 날라가고. 역사상 이미 처음 일어나니까. 해체되니까. 이거는 우기고, 법원에서는 우기는 것을 인용해서 거의 판결을 만들어버립니다. 대법원에서. 그럼 이번에도 우기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밝혀지고 다 말았는데.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옛날 같은 때는 뭐, 많은 국민들이 몰랐지 몰랐죠.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온라인상을 통해가지고 예. 정보 공유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예, 시대고, 그렇지. 지금 지금 뭐, 다 공유되죠. 모든 그런 정보들이 예. 다 공유가 돼버리는 예. 시대인데, 지금 전 개표소에 사용했던 그런 기기들의 예.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뭐 공유된 그런 아니, 사실이잖아요. 자기들은 암만 탑재 안 했다고 해도 조달하는 그 공개표 내용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안 되죠. 다 거짓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조혜주 그 상임위원은 선거 과정 시절에 2002년부터 계속해서 그런 예. 전자장치 2002년 대선에 주무선거 과장을 했어요. 그럼 그게 예. 그 당시는 전자개표기와 다 관련이 있죠. 주무 과장이니까. 예, 예, 다 관련이 있죠. 전자개표기의 거의 뭐 초창기에 그런 전자개표기 관련 프로젝트를 기안하고 다, 추진했던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이라 볼수 주무예요.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관련된 것을 거부하는 것은 과거를 다 거부하는 것과 다 똑같겠네요. 과거를 거부합니다. 지금 자기는 2002년부터 2000, 퇴임이 2012년 정도 될 테니까 거의 10년 정도 모든 전자개표기의 개발이라든지 실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인 해왔겠네요. 역할을 했죠. 2002년도에도 선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체제가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범죄자예요. 우리가 지금 오픈한 자료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만약 검찰이 예민하게 자료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지금 자기 인지 수사해가지고 저 사람 체포해놓고 조사해야 될 사실 이 정도 이제 증거들이 축적되게 사람이에요. 예. 되면은 뭐 검찰이 인지 수사를 당연히 시작해야 당연해요. 되는 거죠. 예. 지금 검찰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제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한나라당 대표를 제가 고발해가지고 조치한 것도 있고, 그 다음 그 열린우리당 당의장, 당대표지요. 그 사람도 조치해가지고 다 정치책임은 끝났지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뭐 투표함 또 투표지 투표함 관리 투표지 관리 뭐 봉인지 관리 이런 거가 보면 되게 총체적 부실일 것 조청해 같은데 보십니다. 제가 어떤 게더 놀랬냐면, 엠보싱이라는 그 봉인지 봉투, 예. 그건 띠 있다가 붙이도 표가 안 납니다. 예. 원래는 그 화면 띠면 모서대로 해놔야 된다. 왜냐, 안에 내용물을 교체를 못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다 보면서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경영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가 관리 발생한 것 문제가 같은데. 아니라 부정선거 되고, 그럼 요소들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의 수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리 책임을 예. 해야 당연히. 그럼 그, 뭐, 예를 들면 발주하거나 이런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조직에서 뭐, 일리는 있었던 분도 아니고, 예. 오랫동안 잔뼈가 예. 굵기 때문에 조직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라든지 강점, 단점을 다알 수가 예. 있는 다할 건데, 수 있죠. 그 조혜주라는 분은 옛날에 같이 근무할 때 어떤 분이었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는 문 대통령하고 옆에 사진 찍은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궁금한 거는 얼마나 문 대통령 눈에 들었으면 그렇게 청문회도 하지 않고 막 부정선거 한 사람을. 부정 42일 만에 그냥 그대로 임명했을까? 어떤 이 특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데 되게 관심이 그 많거든요. 사람은 제가 우리 같은 스타일은 많이 좀 따지고 법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이고 그 우사람이 지시를 해도 따져보고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 친구는 반대입니다. 지시하면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그런 특성.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탱크 같은 스타일. 그걸 또 어떤 또 직원들 또 좋아해요. 그건 내가 그걸 항상 비판했죠. 그런 게 아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모름지기 법과 규정에 의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해줘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고, 그거는 조직을 위해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뭐 독재 시대에 있는 그런 스타일 사람들 그런 형. 그럼 뭐 이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겠네. 좋아하죠, 당연히. 그냥 뭐 능력이 내리면 그냥 다 좋아하죠. 바로 하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사무총장은 조직을 위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 회사가. 그걸 조직을 위해서 한다가 저하고 또 사람이 버리고 막 그랬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그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은. 에, 무리수를 두가지고. 당연히 무리수 뜨죠. 전장의 병을 사용한 것도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큰 그, 화를 자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를 자초해놨습니다. 이미? 네, 이미 자초해놨습니다. 그 2002년도에 이미 자초해놨습니다. 그 선거법령을 보면, 부채고조 보면, 그 한글만 아는 사람도 봐도 위반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몰랐겠어요. 공무원 1년에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좀 신기한 거는, 네. 어떻든 되게 이제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앞뒤를 예. 많이 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 법규를 위반하는 부분들은 항상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보면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아주 그 많은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위원회 구조는 원래 수평 구조라고 이래야 하나입니까? 조직 그 이론을 배울 때. 그런데 중앙선관위원회 위원회인데 수평 그 구조의 특징이 안 나타나고 권위주의가 팽배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지시의 일변대로 따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노조위원장을 지금 많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답게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아니다. 이런 그 사실은 의견이 충돌이 많았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주로 많은 무게 중심이 이제 온라인 조작에 맞춰졌기 네. 때문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는 크게 관여가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가면서 사용된 방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구나. 네. 그러면서 내부인들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인들이 하면 부정성을 탈론해버려요. 사람의 심리상. 말이 밖으로 새어나와버려요. 내부 직원, 밑에 직원들은 억압을 주고, 위에서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내가 막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대표님이 이상하지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왜 양심선언을 하지 않느냐? 양심선은 못하도록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늘 그때 노조위원장 때 뭐라 했나? 제2의 북한이다 했어요. 너무 권위적으로 하니까. 전제주의래죠, 전제주의. 이러면 안 된다, 조직 관리.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 개표장에 가서 보니까 옛날 저 근무할 때보다 더 권위적이더라. 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예. 좀 고압적이다는 예, 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더 놀랐어요. 그래서 아 진짜 내 나가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부정성을 막으려고 직원들이 저렇게 관리했구나. 아 그럼 모든 제 정보를 전부 중앙선관위에 공유하고 있도록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제가 어느 선관위에 가서 이 제기하면은 언제든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대개 이제 예. 그런 오랫동안 조직의 생리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 같으면은 예. 그 사람이란 건 앞뒤를 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떤 폐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저도 근무할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정을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부정에 소극적으로 대한다든가 약간이라도 부정을 방치했다든가 이러면 바로 카트시켜야 됩니다. 카트시킨 규정을 남겨놓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후하게 해줘야 됩니다. 절대 선관위 직원은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법의 의지를 명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지금
그 선관위 공무원법도 허술하고 한 점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뭐 사람은 보지는 않았지만 대개 이제 이 사건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조혜주 상임위원은 어느 정도 역할을 그런 거가 좀 감이 올 거 아닙니까? 요번에는 아, 저 양반이 저런 부분들을 저렇게 했구나. 이런 게,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조혜주 씨가 지금 제가 노조위원장을 지금 그 2002년 그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자개혁 평가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 노조위원장님께 조합원들이 의견이 많이 올라와요. 위원장님, 이거 서지 맙시다. 큰일 난다. 이거 기계가 이거 완전히 이상하다. 알았다. 하고 내용을 확인하면 그 지방선거에도 혼표가 나왔어요. 혼표가 나왔는데 그 평가에 노조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노조를 배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그 사무총장이 저하고 교섭 대상이니까 사무총장한테 전해요.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노조도 참여했는데 통 많았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해가지고 했더니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평가에 2시간 전에 들어갔어요. 이 100페이지 된 평가서를 주면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도 다 읽고 이제 체크를 해놓고 질문을 꼼꼼히 하려고 했더니 조회적 사회를 봤어요. 아예 저를 지명은 안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계적인 부분만 질문하지 나머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딱 들고 막 박살을 내보려고 하니까 맨 끝에 손을 들더라고요. 기계적인 부분만 하는 게 어딨냐. 안에 바로 전산 조작이 나왔는데 하니까 막그 조회적 와해시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 노조위원장이 뭘안 되도록 한 데가 있거든. 내가 사람을 붙었지. 이 새끼 뭔 소리하냐. 이게 뭔 소리하냐 하니까. 그때 선거실장이라는 김호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김호열 씨. 그 이상한 발언 낸 사람. 얼마나 수준이, 적은지. 수준이 해야죠. 그 사람이 그때 떠듬할렸어요. 그래서 내가 김호열 실장이 사과나 했으면 내가, 그럼 박살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했던데. 그래서 사무총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다시 해라. 완전히 부정선거 은폐한다. 그 사무총장이 다시 하겠다 했어요. 안 하고 대선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뭐라 했냐. 한 표라도 혼표 나오면 내가 스스로 선거 무효 선언할게 하고 섰거든요. 엄청나게 혼표 무효표 나와버렸어요. 무효 선언 안 했어요. 도리어 저를 징계 치려고 파면 시키려고 나왔어요, 그때. 사실은 그 파면 실패했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뭐 독일 저 독일 법정의 그 판례라든지 네덜란드의 사례나 이런 걸 보면은 전자개표기를 우리가 포기하는 게 가장 수개표작으로 돌아가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도 뭐 폐지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지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전투표에 대해서 말을 저희들 못했고, 그,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사용하지 맙시다. 선진국처럼 수개표하고 하다가 해킹도 막아지고, 온라인 고속도로가 막힘이 없고 하면은 그때 사용하도록 합시다. 연구반은 2대 계속 개발하되 그렇게 합시다. 왜냐? 스위스도 그러고, 네덜란드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러고 미국의 빌게이츠도 아직 우리 기술을 못 막는다 하고 있으니 합리적으로 합시다. 그 말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고 사용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뭐 너무 많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근데 오프라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나오고 모든 증거가 사실 다 나와버렸거든요. 옛날 증거부터 다 나와버렸는데. 이러면 첫째는 그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빨리 해결해줘야 된다, 이거는.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이 우선이 아닙니까? 오직 국민을 위해서 아닙니까? 먼저 이걸 해결하고 국회 일을 해야 된다. 왜냐? 자기들의 정당성 문제예요. 권리의 정당성 문제. 정당성 문제예요. 그럼 보통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아, 나 이거 국회 못 하겠다, 이거. 이런 취급받고 못 하겠다. 밝히죠. 중앙선거에 나왔나? 전부 다 자료 오픈해라. 국정조사하자. 그럼,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유행의 작업들이 나오면은 예. 그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표 내야 된다. 아니 상임위원이 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혜주 씨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니고 조금 거니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빠이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과연 사무총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겠냐. 그것도 제가 약간 캐슈마크 붙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런 성향이나 이런 옛날에 같이 때문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떻든 간에 뭐 이유야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이 같은 그런 증거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 결국은 모든 조직의 장애 책임지는 다 책임져야 된다. 지금 뭐 이유야를 불문하고 뭐 그 자기가 뭐 제대로 된 공무원 같으면은 아, 내가 책임지고 모든 건 내가 책임지고 사표내겠다. 아, 내가 구속도 각하겠다 하고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얼굴도 안 나타나고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지나가겠지. 끝까지 뭐 끝까지 있는 자리는 유지할 것 같은데. 아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저번에 증거자료 오픈했던 거 있습니다. 그 안에 부정선거한 자료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바로 검찰에서 잡아 조사해야 된다. 그 뭐 위에서 그냥 원하는 쪽으로 다 되도록 그렇게. 아니, 만약에 그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 되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 없고요. 이 나라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입니다. 민주주의가 안 되는데 어디서 행복이 옵니까? 예, 요즘에는 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듣고 가자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도 뭐 그냥 듣고 가면 뭐 어떻겠냐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니까 예. 그 투표 자체에 거짓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 뭐 다른 게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뭘 가지고 거짓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저도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하고 알리해도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부정선거 한 정치인이지만은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어서 나라를 망치지는 않아야겠게 하는 그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대를? 기대를 걸었는데 18년 동안 내려오면서 보니까 양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와, 진짜 국민들은 양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양심이 없구나. 끝까지 간다는 얘기. 끝까지 양심이 없구나. 브레이크가 안 작동한다. 예. 그 부정선거한 사람들이 정치를 성실하게 안 하는 모습을 봤어요. 18년 동안 보니까. 아, 이것이 곧 나라 망하구나. 그 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눈으로 봤어요. 어쨌든 내일 가셔가지고 좀 잘 그 워치동 역할 좀 확실히 하시죠. 예, 뭐 내일 가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몇 번 가보죠. 뭐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가서 계시면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주변에 흥분한 사람이 있으면 좀 가라앉히시고. 예. 어쨌든 뭐 생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이제 선거, 뭐 부정선거 이런까지 고민해야 되니 좀 어쨌든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번에 21대가 열리면은 이것부터 우선 이거 정리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고 대통령 선거도 다시 하고 지방선거도 다시 해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21대 총선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적에는 300명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도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은 21대는 완전히 국민들이 나서 해체질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나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따지고 나가지 않은 사람, 누가 나오는지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 아무도 안 나왔다. 국민들이 전부 다 21대 보이콧을 해야 된다. 그만하지 마라. 선거 다시 해라. 너는 국가 일을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다. 너의 신분에, 너의 권력에 정당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입을 닫고 간다. 너는 근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코멘트를 한번 해야 돼.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